그러게, 아스트로에게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글쎄요.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저요? 뭐. 소중한 존재지 않을까요? 저요, 뭐. 무슨 존재일까나? 그러게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본 것도 처음이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을래요? 네. 무수히 많던 별도 가끔 보이지 않나. 이게 뭐였지? 콘서트! 그쵸? 콘서트 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쇼케이스. 제목이 뭐예요? 좀 뒤로 가셨는데. 아, 좀 뒤로. 제목이 뭐예요? 영화 제목. 영화 제목은 아직 없나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영화 이름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영화 이름. 천체니까. 저희가 아스트로가 별 천체 이런 뜻이니까 저희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원경 딱 이렇게 보는 거죠. 별들의 그런 모습들, 움직임. 쇼케이스가 방금 끝났는데 저희 퀸즈쇼가 곧 쇼케이스 끝나고 아 저희 콘서트 연습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잠깐 이렇게 또 연습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네, 그 무대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걸 했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매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근데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급한 마음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었고 우리 MJ 형이 이제 군입대를 하면서 모든 곡을 5인 동선으로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좀 겹쳤었죠. 아, 콘서트 지금 일주일, 2주도 안 남았는데 일단은 뭐 5인으로 바꾸는 거는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유닛도 있고 개인 솔로곡도 있다 보니까 원래 이때가 가장 좀 촉박하고 불안한 시기 싶은데 또 저희가 컴백이랑 겹쳐가지고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글쎄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저도 저를 잘 모르겠네요. 저번 주,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5인 동선 리마인딩, 뭐 디테일이랑 뭐 자리랑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제스처도 지금 짜야 돼가지고 MG 형 파트 저희가 이제 채우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사실 콘서트 준비 일정 자체가 너무 빠듯했고 활동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게 좀 그랬다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왜 짝수 그룹이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짝수로는 만들 수 있는 대형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진짜 홀수였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홀수가 되어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만의 그 장점이 있었고 최적화된 게 있었는데 그걸 뭔가 잊고 살다가 다시 깨달은 느낌. 근데 그래도 조금씩 저희 다섯 명끼리도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또 해야죠. 적응하니까. 지금 어쨌든 불안해하고 있어도 눈 뜨면은 다음 달이고 시간 지나면 내년이다. 이게 진짜 와닿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 있을 일인데. 천방지축 MJ 천지 말지 천지 야 경기하자 저기는 천년 그리고 저기는 산하는 못 말려 조각상 은우 저는 관리자 문빈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비하인드인 거야. 콘서트 비하인드. 영화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나올까? 이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고. 콘서트 영상 그거를 영화화하는 건가? 상영회를 하는 건가? 아, 준비하는 과정까지요?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안 해봤던 거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었나요, 로아? 재밌었어요? 야, 아, 역시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우린 다 같이 무대로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드디어들 깔고 있습니다. 공연장 보기 10초 전. 안녕하세요. 갑시다. 네. Let's go. Come on. 들어가봐. 뭔가 그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그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음향 테스트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게 되게 뭔가 심장도 쿵쾅쿵쾅 뛰는 것 같고. 약간 첫 콘 때처럼 좀 약간 좀 설렜다? 좀 긴장됐던 것 같아요. 세세한 저희 무대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안무나 동선이나 이런 걸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근데 충분할 것 같아요. 인이어에서 계속 그 삐 소리가 안 없어져가지고 저기 어쨌든 일자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일자로 돼서 그러니까 전원팀 소리가 계속 지지만 할래요? 혼자 해볼래? 어? 자기 솔로? 아니다,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하고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아쉽다라는 생각과 안녕하세요. 거의 나는 그래도 좀 안도감. 리허설 할 때 일단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뭔가 무대 장치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좋게 바뀌어서 다음 날이 이제 정말 공연이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공연할 때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정신을 오히려 차리게 됐다고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자 운동을 못한 시간 분위기에서 다음주부터 나가요. 너 같이 안녕히 계세요. 자, 솔로 무대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자, 준비됐어요, 혹시? 마시죠. Let's go! 무대 하시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네. 케네시스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기대는 괜찮았고 골뱅이는 이거는 어쩔 수 없겠죠? 어떤 거요? 이 홍?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앞을 조금 평행을 맞춰드릴까요? 이제 저희도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저는 베스트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한 맞춤 댄스에서 좀 더 대략에 도는 중이라서 이때가 가수로서 플레이어로서 가장 예민한 날이지 않나. 이게 장치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장치들을 잘못 이용하면 사고가 나고 저희가 뭔가 잘못하거나 제작 감독님들이랑 사인이 안 맞으면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진이 형은 리더로서 진짜 콘서트 정리하고 이번에 형이 가장 뭔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한번 짜증도 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멤버들이 뭔가 제 의견에 뭔가 약간 합리적인 의견을 던진다던가 이러면 너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힘든데 뭔가 그 멤버들이 지쳐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볼 때가 좀 리더로서도 그렇고 콘서트에 좀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약간 힘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멤버들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건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잘 따라와줬고 되게 많이 믿어줬고 저를. 저는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뭐 이런 비하인드도 그렇고. 마이크 안 받아가지고. 네네,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시면서 이제 전화 바로 하는 거 해서 제가 마이크 받아가지고. 아, 네.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내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막 했는데 그래도 오늘 싹 동원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네, 잘할 수 있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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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블 마블 화이팅! Let's go! Let's go. 키네시스를 이렇게 딱 탑승하기 전에 이제 그냥 그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그 천막 사이사이들로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많은 아로하들이 저희 눈앞에 있는 것도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제일 감격스러웠던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뭐 시상식을 하든 뭔가 연말 무대를 하든 아 이런 곳을 우리 힘으로 우리 아로하로 뭔가 여기를 채워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현실화시킨 게 너무 저희한테 너무 컸고 그게 가장 뿌듯하고 뭔가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막 돋는데 마치 약간 네, 그 몸이 각성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 잘 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긴장 상태였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좀 떨리고 약간 오프닝이다 보니까 제일 좀 긴장이 많이 되는 순간이어서 뭐 실감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맡겼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약간 긴장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멍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되게 멍했었고 근데 사실 조명 때문에 딱 내려가고 한 1, 2초 정도는 좀 하얘요. 다 그랬다가 이제 눈이 적응하면서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멍했다가 뭔가 그냥 딱 뭔가 이렇더라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 키네 타고 기울여지고 저희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긴장을 안 했지만 좀 했어요. 너무 높기도 했고 제가 끝에 있는데 옆을 딱 봤는데 형들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고요한 긴장감 속에 딱 다섯이 탔는데 함성 소리가 나오면서 가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전율이 돋았죠.
자고 아무 뼈다라 잠시 어떻게 다르게 커지고 관심이 마음이 어느샌가 온 세상을 꽉 채워버리고 한나가 돼 Let's go! 찾지 않아도 넌 멈추지 않아도 보게 돼 걸지 않아도 손댔지 않아도 넌 느낄 수 있어 내 눈 감고도 너에게로 갈 수 있는 건 All my reasons are you Become as one 찬란한 순간 편히 모여 깜짝 높은 곳에 별을 그리고 우리 그 발 아래 아주 작은 world yeah. Yeah. 이 세계는 커져 우주를 넘어서 영원히 서로를 움직여 Let's go! We come as one We come as one We come as one Everybody! We come as one We come as one We come as one Hey! 고요한 밤 달에 비친 눈을 보고 점점 가까워 우리나라가 하늘 위로 뭔가 나의 맘이 손을 잡아 어둡던 길을 밝혀봐 완벽한 길이 생겨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 배우 되는 거예요. 아키라는 캐릭터는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편집해주세요. 이 신발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의미 있는 신발이에요. 제가 이걸 입고 싶었던 이유가 옛날에 한창 춤출 때 발끝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디자인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하게 되다가 갑자기 이 디자인의 반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가지고 완전 공공지진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걸로써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꽂혀있다가 결국에는 제가 만들었어. 커스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지금 한 숙소에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다른 걸 바꾸고 막 이러고 했었는데 제가 아 이거는 모아놔야겠다. 그 내가 이렇게 쓰고 막 엄청 떨어지고 하는 거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뭔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아 내가 신었던 신발이다 이러면서 하고 싶었지만 네, 다 버렸어요. 지금 이건 새 거고 이거다. 이 신발이다. 야, 야, 포스트 그냥 하자. 야, 야, 태그로 포스트 태그로 하지 말라고. 아, 알겠습니다. 내가 맞추지 말라고. 하, 하.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야, 그거도 맞고 박제도 안 맞고 해. 그렇지. 너네 너무 맞춘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성격, 뭐 이런 누가 의견을 내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결국은 그 같은 걸 바라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야 할 때는 또 들어주고 좀 더 난 아저씨 바이브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뭐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티에 이렇게 그러니까 더 약간 그 나이대로 가자고. 노릇노릇해진 노릇노릇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이 지금 미디움을 내고 약간 웰던 쪽으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칼같이 또 아니다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으쌰으쌰 그러는 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되게 끙끙 앓았어요. 그냥 이걸 해결할 때까지 끙끙 앓다가 혼자 약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느낀 게 자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약간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댄스부터 맞춰. 근데 이게 좀 나 속도를 맞췄습니다. 아 오케이. 디테일해야 돼. Everybody dance. 가볼까? 이야, 나 사람 많네! 다 같이 소리 질러봐! 뛰자마자 아침 배달 너 춤춰 Oh my mind 제 졸리 go 싶어 You gotta oh, give it up 저처럼 난 그만 변치 않게 늘 기억해줘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거야 숨 좀 쉬자 어젯밤에 또 해보고 헛짓하게 숨 좀 쉬자 거울 보면 또 나 홀로 대상 외로워 미칠 것 같아 사랑해
세상 속에 breathe in, breathe in, just breathe out, breathe out. 어젯밤에 졌던 뻔한 혼자 숨 좀 쉬자. 널 범했다 나 all of this time. Everybody 즐거운 Everybody 내 친구들 다 보고 싶다. Yeah yeah yeah. Let's go. 빛이 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대 최고니까요. Everybody know more more. 그대 빛이 나요 다시 일어나요. Do you think I'm too bad? So, that's the other guy. The other guy. Jack, the other guy. Thank you. Trust, trust. Yeah. 춤 쪽으로만 봤을 때는 얼마나 내가 몸을 잘 컨트롤해서 적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고. 일단 유닛 무대는 너무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연습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노래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서 같이 춤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을 해야 노래를 부를 때 그걸 안 떨리고 부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숨이 차오르는데 그걸 참으면서 불러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상 이건 다 연습 때 하는 거고 무대에서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춤으로서 굉장히 또 존경하는 형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 같아요. 약간 형의 스타일이 연습생 때부터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또 제 스타일이 또 녹여지면 다른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형한테 안 되는 동작 같은 거 있으면 뭐 노하우라든가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최대한 제가 같이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사나도 잘 따라오고 끌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숨겨진 비밀사 끝없이
빈형이 삐지고 빈형 얘기하면 근데 우노 형은 잘 안 삐져서 빈형 동생으로 하죠. 원래 빈형이 잘 삐져가지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찢어주고 에 와서 에 하나 둘 시 네 원 앤 투 앤 라스트 시 네 에 원 앤 투 앤 쓰 앤 아유, 아? 괜찮으시죠? One and two, and E 여기 봐야 되나? One and two, and One and two, and One and two, and three 밀고, 밀고, 밀고 아, 잠깐만, 더 헷갈려졌어, 많이 하나씩 할까요? One 아, 이게, 아, 이게 여기부터인 거야? 네, 이렇게, 얘를 눌러줘요, 이렇게 맞아 이거였지, 이거였지 저랑 명준이 형이 이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은우가 명준이 형 트로트 했던 거 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회사에선 처음에 제가 거절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니 좋다고 은우 하는 거에도 누구로 할 거에다가 현아가 좋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길래 아 너무 재밌겠다 어차피 우리 콘서트니까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그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문 뒤에서 누가 들어올 때 깜짝 놀래킬 때 어떤 반응일까? 깜짝 놀래켰죠. 성공적이었다. 왜 아직까지 잘못되고 아 힘은 벌써 떴는데 몰몰 망설이는데 생각하는데 몸을 일으키면 돼 스스로 가자 baby 나를 따라오면 돼 난 일찍 일어나는 새 독을 배달해 오늘 하루를 또 상쾌하게 했어요 바람바람바람 택배요 콧바람바람바람 전부 다 burning 모두 날 따라 따라 콧바람바람
저는 형들 만난 걸 진짜 너무 행운이라 생각해요. 전 항상 말하거든요. 팀의 막내로서 그냥 형들 말 잘 듣고 그냥 옆에 가가지고 장난도 치고 형들도 싫어하는데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제가 연습생 때부터 형들 만난 것까지 하면 거의 10년? 저희가 같이 지냈는데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워가지고 형들이 많이 잡아줬죠. 데뷔 초 때도 뭔가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잡아주고 그냥 형들한테 고맙죠. 사나한테는 미안한 점들이 많아요. 분명히 사나도 막내지만 사나만의 힘듦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서 사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용기를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고 있어서 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나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나의 고민 들어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네. 사나야 형이 좀 많이 늦었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형도 너에게 먼저 다가가서 많이 얘기하고 너가 의지할 수 있는 형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항상 화이팅하고 건강하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혹시 이거 AI? 항상? 진짜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습할 때도 MZ 형이 있었으면 더 분위기가 밝고 더 행복하게 뭔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형 파트가 나올 때마다 형 잘 지내고 있나 가끔 생각도 하고 갈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뭐 해피바이러스 이렇게 그냥 소개할 때마다 얘기했던, 당연히 분위기 메이커였고 근데 이게 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었구나를 많이 느꼈고 4명이 빠진 자리가 엄청 크구나. 특히 그 4명 VCR 볼 때가 좀 보고 싶다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멤버가 사실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여섯 명인데 한 명이 없어진 거는 큰 부분이 나간 거니까 허준함은 많이 느꼈죠. 근데 진짜 MJ 형이 이제 저한테는 네, 되게 사랑스러운 형, 네, 되게 사랑스럽고 굉장히 해피한 바이러스를 그렇게 풍기는 형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메인 보컬이라는 의미가 어쨌든 팀의 메인이 되는 목소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0초 남았습니다. 사나 쓸래? 수고 있어. 괜찮아. 30초 남았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포기해버린 순간 멀리 아주 잠깐 내 눈에 비친 stars 아무도 없는 이곳에 우연히 반짝인 그 빛을 따라 헤엄쳐온 내 비어난 space 네 주변에 사면 돌아 생각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You know When you look up to the sky 내 표시게 빛나 너로 밝게 빛나는 갤럭시가 미 스타게이지 이제는 외롭지 아련한 너의 품 안에 안겨 별빛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밤 눈을 감아도 느껴져 나를 감싸는 스타라이트 낯설지만 아늑한 기분이야 너의 스타더스트 너의 곁에 울고 싶어 baby you are stardust yeah. 내 직감에 틀리지가 않아서 지금 이 감정 하나만 봐도 네가 맞았어 내 곁에 노려진 너뿐 처음부터 붙어있을 때 알았어 그때 훤하게 사이로 비추는 행복한 날 봤어 만난 건 우연이 아닌 듯해 surely star 나를 끌어당기는 너의 gravity 나로 밝게 빛나는 갤럭시가 미 스타게이즈 이제는 외롭지 아련한 너의 품 안에 안겨 별빛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밤 눈을 감아도 느껴져 나를 감싸는 starlight 낯설지만 아늑한 기분이야 너의 stardust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baby you are stardust 언제도 여기 어딘지도 모를 고마워하고 있을 때 내게 다가와주나 밤하늘 가득 매운 황홀한 빛이 꼭 내 방을 가득 채운 내 어둠을 비춰줘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내 고마운 끝에
낯설지만 않을까 기분이야 너의 Stardust 너의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Baby you are Stardust 제 꿈은 이 팀을 정말 나중에라도 멤버들이 후회가 없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데뷔 때는 겁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라고. 뭐가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죠. 나를 안 잃고 덜 다치고 좀 더 나를 위해 나를 아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지금 그 이제 그 시간들에 있어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에 대한 걱정 반 아니면 설렘 반인 것 같아요. 서로 많이 의지하고 많이 생각 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한 3년, 5년이 지났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다른 고민이었으면 좋겠어요. 솔로 연습이요? 아유, 완벽하죠. 네. 광희 아유, 너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지금 완벽하진 않은데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이때 락키는 메인, 여자 댄서분은 여자 메인. 네, 돌출. 아, 상당히 거리가 있을 거예요? 네. 신 넘버원이라는 곡 자체가 미디엄 템포 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실히 무대는 조금 직설적이게 표현을 해야 된다. 네, 관객들이 보기에 쉽게 좀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노래의 영화를 담고 싶었다고 할까? 지극히 평범한 햇살, 바람, 온도, 감촉, 그리고 소음.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늘, 우리 사랑에 첫 장면이었다. 채워도
마음처럼 온 세상 뒤집혔어. 우두커니 이사 바보 같은 이상한 날씨가 좋네요. 바라보며 문득해 주는 말 그래서 더 두근거려요. 하면서 점점 다 까먹고 날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져서 혼자 다치고 그걸 몰라보고 지난 널 바라볼 때 난 설마 했었어. 그래 이상하다 했었어. 이제야 조각조각 맞춰지는 그간의 기억들을 미 향한 너의 스리쳐 눈방울 온 세상 뒤집혔어. 우두커니서 겨우 꺼내보는 말 날씨가 좋네요. 너의 까만 눈동자 날 모르는 듯한 눈빛에 멈췄어. 이제 너도 까먹을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 니에 울지 말아요. 모든 게 장난. 속했잖아 날 잊지 않는다고. Oh, oh, 영원할 거라고. 너의 까만 눈동자 날 잊은 눈빛에 마음이 쓰려요. 날 잃어버린 그대 또 다시 시작해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 너의 까만 눈동자 날 잊은 눈빛에 마음이 쓰려요. 날 잃어버린 그대 또 다시 시작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언제 저렇게 승진했어? 낙하산. 결국 사장님 아들이었구나. 사실은. 역시. 역시. 잘 되셨어. 네, 그런 느낌. 그 곡을 가지고 무대를 했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정말 그냥 직장인의 느낌. 현실의 느낌을 좀 담아내려고 그래서 춤을 좀 많이 안 췄으면 좋겠다 를 하다 보니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죠. 진진 All day leader. 오, 잘 날라가는데? 이제 세 번째 콘서트다. 그리고 리더를 봐가지고 제가 이번 올데이 때 이제 머니건을 뿌리는 이게 딱 콘서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여주면 이제 뭐 다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소품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하는 건 없고 다 그러니까. 무대 장치만 써. 갔다가 한번 딱 사비 한번 딱 치고 왔다가 타고 올라가고 돈 뿌리고 내려가고 되게 귀엽게 잘 나와가지고 뭐 머니? 응. 그걸로 저기... 결제 되나요 그걸로? 그걸로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결제 돼요? 장담을 못 하겠네. 내가 봤을 때 결제 되나요? 찍고 있어가지고 내가 장담을 못 하겠네. 되나요? 드립도 못 치겠네 그냥. 결제 되냐고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식당에서 저 여기요. 아, 근데 형 그 머니 집이야. 우리 나중에 이분이 오셔서 결제하실 결제. 거예요. 그럼 해야지. 그 식당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식당 그 주인님한테. 내가 즐겨야 즐기는 것처럼 보일 거고 정말 내 인생은 즐기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만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잠깐만 인이어 좀 빼고 다시 소리 질러! 한 번 더 소리 질러! 할 수 없나 봐 시간 상관없이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또 혼자만 이렇게 툭 남았네 매일 아침 같은 출근 퇴근 반복되는 weekday 비해 갈 수 없는 걸 눈만 뜨면 오늘 Monday 매일 같은 all day 내 주말을 돌려줘 Tell me why 내 자신에게 물어 why do I 이래 지어 살아 Cause I Think of my future 내 미래 무지개 같아 Cause I'm working all day Love workaholics 밤낮 없이 계속 일을 해 I'm just working all day Love workaholics 끈끈한 것들이 일을 해 Yeah yeah with my cars With my own house 모든 걸 누리면서 편히 살래 Cause I'm working all day Love workaholics 끈끈한 것들이 일을 해 Yeah 주말 시작되면 난 뭐 보고서 groovy 한 노래로 분위기 깔고 온지 뭐 freaky 월요일부터 주말에 뭐 할지 고민해 1분을 초과 소중해 나의 휴일에 정신에 친구들 만나서 tea time 저녁에 나는 사람 다 불러 즐겨버리자 월요일부터 주부에게 나는 연락해 주말에 우리 만날래 Tell me why 내 자신에게 물어 How do I 이래 지어 사나 Cause I Come my future, I need a music get a chip. Let's go. No day, the walk away. But now don't she get so get a leg. I'm just walking all day. The walk away. Could go what the got to the leg. Yeah, yeah, with my car. We now else. More than that, no, he meant some young design. Cause I'm working all day. The walk away.
리프트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리프트 올라오는 거. 빠는 빠는 뒤에 있고. 아, 관장님이랑 같이 상해에서 정하고 또 약간 바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무대 앞까지 돌출까지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좀 많이 상의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들죠? 안 힘들진 않죠. 내일인데 잘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세요. 아, 네네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 어떻게 나올지 잘 궁금하네. 다 이렇게 딱 약간 이런 모습들만 잠깐만요. 스톱. 여기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스톱. 여기만 해볼게요. 다시 잡게요. 디테일 좀 잡을게요. 자, 여기 툭툭 했을 때 명함님, 조명님, 우리 자 문민 정확하게 툭툭툭을 세 발짝을 걸으실 거죠? 네네. 조명을 하나씩 켜봅시다. 사이드에서 하나, 우측 상수 하나, 그 다음에 하수 이렇게. 자. 처음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대략 이쯤일 것 같아요. 우리 그 테이핑 해주면 거기 맞출 수 있어요? 잠깐만요. 계속해서 내 조에 멍든 채 너만 바라봐. Only you make me feel alive. 언제나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It's like heaven know we need you. Heaven know we got it. I just wanna dance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nothing really matter. You're my only one. 어디라도 좋아 어디든.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암전 갈게요. 어디든 하고 암전. 암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희미해진 시간에 갇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내게 기대어 속삭여 허리 잡아줘 oh yeah yeah 우린 가야 해줘 곳으로 허리 제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줘 널 내가 느낄 수 있게 제발 지금 잡은 손 놓지 않을게 hold you down yeah yeah 지금 잡고 yeah, yeah, yeah. Let's go right Oh, let's go right Oh, oh, oh let's go right I took your summer night And now we're summer night I need you 이 순간 뿐이야 더는 놓지 마 Need you 너는 눈치 보지 마 계속해서 내 주위 뿜뜬 채 너만 바라봐 Only you make me feel like 언제나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It's like heaven know I need you Heaven know I got it I just wanna dance with you 너와 함께라면 Nothing really matters You're my only heaven 어디라도 좋아 어디든
담긴 말들. Yes. 잘 나오고 있나요? 다행입니다. 팬분들이 이제 제가 원래 기타 무대에 있으면 오른쪽 손톱이 기르거든요. 기타줄을 뜯어야 돼서. 근데 팬분들이 뭐 사나 오른쪽 손톱 기른다고 이제 기타 이제 치겠구나 약간 예상하시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저 말고도 개인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스타일의 그냥 솔로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기타 한번 더 쳐야겠다, 이게 내 스타일이지 하면서 그냥 도전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콘서트 때도 기타 치고 지금 개인 무대 있을 때, 첫 개인 무대 있었을 때도 기타 치고 지금도 기타 치고 이 컨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 절대 춤추기 뭐 힘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제 스타일입니다. 네, 많이 뵀죠. 안 보일걸요? 아, 자세히는 모르겠다. 뭐예요? 보이죠? 흐릿했던 너의 그 모습 자꾸 선명해지면 내가 어떻게 그대를 잊을까. 설레는 듯한 느낌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너에게 조금씩 다가가. 내 눈에 너로 온통 들킬까 봐 조심스러워. 너의 따뜻한 말투 날 보며 웃던 예쁜 미소 자꾸 생각이 나요. 너에게 가는 길 내겐 24시간 하루만 눈 감아줘. 내 맘 감출 수 없어. 내가 어린 맘에 또다시 바보처럼 그대 놓지 않아. My love, my love, my love song. 뚜뚜루뚜뚜뚜뚜뚜뚜. 다 같이 뚜뚜루뚜뚜뚜뚜뚜뚜.
저기 반짝인 별에 지금 말 걸어 내게 내 마음을 녹여 이제 따뜻해져요 우리 함께하기로 한 조각들 맞출 때가 됐나요 If I be with you Let's go. 감고 말할 거야 그 와중에 각도를
절하시겠다. 그렇지. 말 그대로 first니까 첫 번째 그런 풋풋함 그리고 약간 싱그러움 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너만 돼. 괜찮아. 무슨 일찍 컨셉이야? 교복 같은 걸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자체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놀이터 앞에 그런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벤치라든가. 여보세요? 로아? 로아야? 준비됐나? 모두 다 별을 보네. Take you out 뭐 어디든지 잠깐 나와줄래. 고백하고픈데 하루만 좀 더 참아볼게. You're the one for me. You're too good to be true. Yeah. 내 맘속에 담긴 예쁜 건 전부 너야. 모르게 네 first love 바보처럼 웃게 돼. 너만 생각하면 자꾸 머릿속이 하얘져. First love 같이 하고 싶은데 잘못 드는 이 밤 너도 나와 같을까. 아스트로는 찾았다 이런 느낌? 참 별것 없었던 아이에게 날개이자
신발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했었던 선물이자 약간 스승? 선생님?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멤버들 만나고 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을 얻고 이런 게 다 전 멤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 인생에 거의 전부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고 대학교 아스트로는 뭔가 대학교다. 같이 뭐 뭔가를 준비를 하다가 힘들어도 보고 뭔가 이런 애 보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같이 나누고 약간 그게 제일 좋잖아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한테. 이게 진짜 식상한 대답일 수 있는데 진짜 별인 것 같아요. 왜 아스트로인지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 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답변을 한 순간 나중에 저도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뭔가 정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별이지 않을까, 진짜. 밤하늘의 별처럼 Let's go! 그 눈을 감은 채 널 생각해 모든 게 아직도 꿈 같은데 Every day of my life 빛이 기는 넌 별꽃 같아 따뜻한 바람 따라 피우는 너의 starlight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어두워도 함께만 be alright 반인상을 찾지 in my life 평생 한 길을 둘이서 걸어가 You and me, you and me 낭만의 품은 넌 반딧불이 동굴을 비추는 초록등불이 날 이끌어 그대로 걸어내리려 아득한 어두운 빛에 너로 밝혀져 One, two, three, yeah. 어간히 그때 다시 한
밤 하늘의 별처럼 내게 또 다시 난 머무를 거랬니 당신 어디라도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둘의 이야기 가슴에 남아서 원래 그려 오나 밤속에 밤 하늘의 별처럼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사랑한다 외쳐보자고! 어둠이 가득한 얼굴 창백한 사람 나 외면한 네 표정이 아직도 맴도는 day and night 그래도 널 사랑해서 더 크게 이렇게 불러 침이 너의 귀에 닿기를 바래 네가 되어 울려 퍼지길 바래 아직도 고개를 높여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어 엄마의 불이 나와 사실 그 시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공허해요, 너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만의 세상에 있다가 꿈에서 깬 느낌? 그때에서 안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끝나고의 감정은 참 되게 복합적이에요. 와 이랬다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공허하기도 하면서. 돌아와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났을까.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근데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고.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약간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 고요한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많은 팬분들 앞에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붙잡았어야 해. 붙잡았어야 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너와 내게 어디서부터 이 편인걸까 너와 내게 어디서부터 사랑인걸까 너와 내게 어디까지가 운명인걸까 너와 내 사랑을 10년 뒤에는 뭔가 제가 항상 숙제로 생각했던 저의 성격이나 저의 모습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더욱더 성장했고 더욱더 커져 있는 MJ이길 바라야죠. 10년 뒤에 아 동민아 은우야 널 좀 더 아끼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땐 놀고 멋진 모습으로 있어주길 바래. 그때 보자. 10년 뒤에 진진아.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가 목표로 하고 고민했던 것들은 다 이뤘니?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 어때 지금은 좀 행복하고 다행이네. 그냥 생각하던 대로 뭔가 소신을 잃지 않고 그렇게 아마 너무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계속 행복할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33살의 하나님. 행복하시죠?